얘가 세팅이 되면서 가야 돼. 그러니까 랠리 처음 딱 시작했으면 상대방 공에다가 내 리듬을 빨리 만들 수 있어. 그래서 자, 여기 이 부분을 찰 거예요. 그렇지. 이 타이밍이었어요. 그렇지. 근데 타이밍 잡을 때는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끝에 채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자, 우리 장호순 선수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우리 박성하 선수와 한번 교정을 해보겠습니다. 컷. 자, 이렇게 하고 형 무슨 쳐봐봐. 여기 한번 쳐봐. 원래 치겠습니다. 여기서 치면 돼요? 네, 여기서 치면 돼요. 한다고? 일단 한 열, 한 열, 한 20개 정도 쳐봅시다. 가까이요. 일단 공을 잘 네트를 잘 못 넘기는 것 같고, 일관성 있게 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갔다가 계속 그 한 곳에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하여튼 그립이 너무 두꺼운 그립으로 이게 면이 공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. 그러니까 두꺼운 그립이면 면이 이렇게 딱 어쨌든 임팩트 순간에는 지면과 수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면이 자꾸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런 느낌이 보여요. 그래도 형이 막 여기저기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립이 두꺼운 건 장점이에요. 자, 이제 박성환 선수 한번 해보시죠. 네. 그립이 두꺼운 거는 어쨌든 공이 걸린다는 건 못 끌어올린다는 뜻이니까. 네. 여기서 만약에 너무 낮은 경우에도 얘를 더 이 헤드를 떨어뜨리는, 그리고 무릎도 당연히 낮으면 많이 낮추는 건 맞는데 그걸로 누적하기 때문에 손목을 쓰려고 우리가 얘를 좀 떨어뜨린 거예요. 가까이 해야 돼요. 정말 크게 말해야 돼. 잘 안 들어요. 선생님, 여기서 얘를 세우고 이렇게 덮어서 올리는 것보다 얘를 내리면 올리기 더 쉽잖아요. 네. 그거 하나랑, 그리고 타점이 항상 네. 더 세팅 해보세요. 발목 네. 맞출 때 여기서 맞출 때. 자, 공이 여기다. 우회전 지금 다 앞으로 와요. 뒤로 빠지지 말고 네. 팔 펴지자. 그쵸. 얘가 이렇게 펴지면 네. 벌써 내 바운더리를 벗어난 거예요. 얘가 굽혀서 맞고 칠 때 살짝 펴줘야지. 그래서 응. 너무 억지로 펴지 않아도 돼. 그냥 안 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네. 힘을 실으려면은 얘가 이렇게 펴 있으면 힘 못 실잖아요. 네. 같이 밀어줘야 돼. 힘을 밀어서 물도 넣죠. 그리고 자, 여기 이 부분을 찰 거예요. 자, 힘 빼면서 제가 한번 그냥 미는 거는 이거예요. 채는 거. 여기 부분을 살린다 생각하세요. 여기서. 그래서 다 올라가면 끝까지. 오케이. 자, 여기 백스윙에서는 사실 속도, 스피드 다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어떻게 안 치잖아요. 네.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맞을 때 여기서 다 써야 돼. 그쵸? 근데 그거를 방향이 계속 걸리니까 더 밑에서 끌어올리는 걸로. 끌어올리는 걸로. 네. 오케이.
그리고 네. 기억할 건 타점 앞에, 무릎 앞쪽, 무게중심 같이 가지고 몸이 다 얘한테 같이 가야 돼요. 내 몸 따로, 공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. 라켓을 같이 가지고 네. 치고 스윙까지 먹었나요? 그렇지, 스윙 좋아지고 근데 백스윙에서 힘 빼세요. 백스윙 힘 아껴야 돼. 네. 아빠께 어떡하죠? 아이고, 이렇게 눈 뺐다가 이렇게 천천히 좀만 손짓해주세요. 그렇지, 이 타이밍에서 천천히. 그렇지, 그렇지, 저 타이밍 괜찮아요. 오케이. 아니야, 티가 너무 빨랐어. 장원 선수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. 지금 랠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? 사실 그 이번에는 공을 치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았고, 근데 타이밍 잡을 때는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끝에 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말씀하셨듯이 그거 급하게 친다는 게 이번에도 반복됐고, 발이 좀 더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. 상원 더 발은 근데 발 빠르신 것 같아요. 근데 발이 발도 가는데 얘가 발만 가지 말고 얘가 세팅이 되면서 가야 돼.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것도 그랬지만 발은 갔는데 얘가 또 빼고 있어요. 쳐야 될 타이밍에도. 그래서 준비했으면 같이 빼고 발은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갔으면 이게 이미 돼 있는 상태로 공을 봐야 되는데 보려고는 하는데 벌써 라켓 또 빼고 있어요. 그럼 늦죠. 그러면 또 여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은 충분히 빠르시고, 근데 발 문제를 말씀드리면 앞뒤로가 조금 늦어요, 타이밍이. 옆으로도 되게 잘 잡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앞뒤로도 심각해서 하고 있다가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튀어나갈 때도 얘는 같이 빼놓고 그리고 가면 이제 치면 되게 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기다릴 때 치고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 리듬을 누구랑 쳐도 만들 수 있게 해보세요. 랠리 처음 딱 시작했으면 상대방 공에다가 내 리듬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. 그래도 게임을 할 때도 바로 나오니까. 그 스윙은 막 궤도나 이런 것만 그것보다도 전 타이밍이 지금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 잡고 거기다가 치는 것 같아요. 자, 화이팅 한번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여기다 하면 놨으면 살짝 기다렸다가 치는 이 리듬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.
지금은 진짜 발로 꽂히고 발로 꽂히고 이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내가 뭘 만들 시간이 없어. 근데 이게 물론 어렵겠지만 발이 부지런해지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. 옆으로 빠져서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. 그러니까 내가 놓고 내가 보고 쳐야 돼. 내 타이밍에 내가 만들 수 있어. 쟤한테 맞춰. 어때요?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? 전에 했던 것보다 앞에 걸, 안 걸릴 것 같이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 아까 처음에는 잘 맞은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잘 맞을 때는 확실히 잘 맞은 느낌이 있었어요. 임팩트가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뭐가 고쳐졌나 해서 영화처럼 뭐가 고쳐졌는 거예요? 본인이 생각하는 거. 일단은 맞는 면이 약간 달라진 것 같고 계속 제 몸쪽 허리 쪽에서 처음에 공이 맞았었는데 아래서부터 맞아가지고 공이 중앙 약간 아래에 맞았던 것 같아요. 임팩트. 네. 그래서 그렇게 잘 맞은 거는 잘 넘어가고 제가 원래 친 것들은 항상 똑같이 걸리는 것처럼 네트 걸렸습니다. 그럼 확실히 좀 네트 안 걸릴 것 같아요? 네. 랠리를 한번 해볼까요? 여기 쳐다보고 화이팅 한번 합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감사합니다.